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1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뭐 반응이 없어요 시작한다는데. 어이,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요? 예. 밖에서 반응이 많은데. 아 밖에서 뭐 이게 한번 메인 진행하더니 건방져진 거예요? 제 사전에 건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건빵은 있죠. 건빵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죠. 강원도에서. 군대에서. 네. 그래 지난주에 저 대신에 일부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 청취자들 반응. 아 기대치가 다르죠. 네 기대치가 다르고 또 아유 그래 사고를 안 냈구나 그 정도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한창 방송국이 개편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 개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네. 정치 알바도 개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고요. 예. 판도라도 개편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봤어요.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월요일 날 9시 40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니 뭐 황금 시간대로 바뀌었죠. 경쟁이 그럼 더 심해지는 겁니까? 9시 40분이면 다른 시사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판도라도 드라마로 대한민국을 연다. 아, 드라마랑 그러면 승부하겠네. 그렇죠. 그 시간 드라마 할 시간 아닙니까? 네네. 아 어렵겠다. 그래서 시간도 좀 컴팩트하게 70분으로. 야. 네.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MBC 노조의 그런 그 대통령에 대한 하소연 그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그게 진짜 와 정말 제가 참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게 야 정말 이게 뉘앙스 차이가 크구나. 네. 의도치 않은 쪽으로 해석될 수 있구나. 그 MBC 노조 중에 또 몇 분이 네. 좀 섭섭해한다. 네, 좀 세게 좀 해가지고 해결해 주지 너무 안타깝다. 아, 그거? 네. 그 발언이 뭐 각종 게시판에 다 퍼졌고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게 MBC KBS 적폐라고 엄청 지금 욕 먹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됐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노조원들 네. 제가 몇 명 만났거든요. 네. 그분도 하소연하더라고.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게 아닌데 네. 왜냐면은요 실제로 MBC 제가 지난번에 그 최승호 PD님 그 섭외해가지고 MBC 특집 한번 했잖아요 방송. 예. 그때 사실은 MBC 아나운서 중에 유명 아나운서 한 분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아나운서 노조 차원인지 아니면 전체 노조 차원인지 되게 심사숙고한 다음에. 출연이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아니 했습니다. 그건 제가 들었어요. 예. 회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손소가 섭외한 예. 그분이 다른 방송 다 나갔어요. 예. 많이 나갔어. 네. 근데 왜 여기만 안 나왔냐? 여기 그래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다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오해를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맞아요. 팟캐스트는 현직 의원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건 이해해요. 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또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민 끝에 정치 알바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이번 정권이 잘 돼서 과거 정권의 잘못을 잘 좀 척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네네. 이게 뭐 안타까움, 아쉬움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다시 네.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께. 강 예. 개편 때 확 잘라버릴까? 사과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눈 감고 사과할까요? 100배 사과. 배 깎은 거 하나하고. 사과 하나 하고 내가 사진 올려가지고 100배 사과해요. 제가 눈 감고 사과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가을 개편 때 우리 손소 변호사가 너무 진행을 잘해줘서 내부 승진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또 저 욕먹어요 제가. 욕 좀 먹으면 어때. 그래 또 지난주 KBO 특집 했었는데 반응 좀 있었던가요? 예 반응이 괜찮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야구보다 더 급한 일 예. 더 큰 일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네. 네. 아무래도 야구까지 신경 쓰기는 조금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뭐 그건 그대로 뭐 기자들이 또 열심히 그렇죠. 취재하면 생업이니까 뭐. 이걸 야구를 또 이제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예. 또 박정희 기자 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자료를 받고 취재하면서 하나 하나 밝혀내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예. 될 것 같아요. 박동희 기자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어떤 면이요?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아 그리고 자기의 하시네요. 프로 직업 의식. 이런 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의로운 마인드. 아 이런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항상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박동인 기자님 팀이 이게 야구판에서 결국은 이제 생존하는 분이고 이 야구계가 거기 밥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비난도 받고 지적도 받고 그 내부에서 또 얼마나 또 회유와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정말 해야 되는 일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좀 응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농사는 잘 되고 있나요? 이틀 전인가 비가 왔잖아요. 단비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보약비 한약비야. 그래서
배추가 드디어 땅을 딛고 일어나서 배추가 저에게 배춧잎으로 살랑살랑 저에게 아침 인사 저녁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는 단비였는데 네. 또 부산에는 또 국지성 호가 내려가지고 또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영도구 네. 김비호 위원장 네. 전대까지 문자 보냈다고 자기 지역구를 다 돌아다녔는데 피해 있으신 분들은 신고 더 바란다고. 아니 원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원내에 있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뽀뽀하고 다니던데요. 유승민 하고 뽀뽀를 해가지고 지역구에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네. 하여튼 뭐 좀 볼썽사나 없더라고. 자 그럼 잠시 강호도 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무릎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네, 마카산삼하고 무릎핀 두 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정치 알바 대표 광고 영한네이처 마카산삼과 마카산삼 녹용 남미 페루의 산삼 마카 우리나라 산삼이 들어간 마카산삼 거기다가 녹용까지 용량은 증가 가격은 예전 그대로 추석에 소중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프리미엄 마카산삼을 기억하시고 주문하시고 어른들께 한번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광고가 많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추석 미치기 때문에 선물 세트 광고 때문에 지금 많이 광고가 몰렸습니다. 광고 많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마카산삼 영한네이처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전화 031-323-2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323-2559. 두 번째 들은 광고는 무릎핀입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내용으로 식약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죠. 관절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 및 노년층,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신 분, 관절 많이 사용해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추석에 튼튼한 무릎을 어르신들께 선물하실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릎핀 무르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큐어몰입니다. www.curemall.co.kr 무르핀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는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자 잠깐 예 사람을 찾습니다. 네 가지산 돼지국밥 예 경품 추첨을 맺잖아요. 예 근데 1등을 하신 분이 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1등 그 외국 여행했잖아. 외국 여행권. 예. 근데 안심번호로 예. 핸드폰 번호를 등록했대요. 예. 그래서 하루 쓰고 사라지는 거잖아. 어. 근데 이분을 찾고 있어요. 광주 사시는 민영배님. 네. 민영배님 1등 당첨됐습니다. 깜짝 놀랐네. 네.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예. 그리고 세부입니다. 세부. 이 방송이 업로드된 예. 오늘 이 시간 수요일 파파이스 벙커 앞에서 예. 주진우 기자 예. 책사인회를 5시부터 합니다. 그 보습 끝나 아직 시간이 있겠네. 지금 달려가시죠. 네, 지금 달려가. 지금 달려가시죠. 제가 주진우 머리 가발을 쓰고 옆에서 같이 사인을 합니다. 그거 불펜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사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사진 또 올렸어요? 왜냐하면 주진우 책이 많이 읽혀야 이명박 잡는데
좀 하루라도 시간이 앞당길 것 같아서 제가 온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동안 또 이제 바쁘다 보니까 불펜을 잘 못 봤는데 최근에 이제 좀 가봤어요. 그랬더니 네. 정 의원님께서 글을 활발하게 올리시더라고요. 네, 활발하게 올리죠. 굉장히 자주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유머도 이제 구사하시면서. 네. 아재 유머. 불펜 네. 아재들 좋아하겠네. 네. 불펜에 아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재들 많이 있죠. 근데 불편해 하는 분도 많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불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머에 실패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 시사 문제 한번 얘기해 보면 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희수 헌재소장에 대한 인준안 상정됐는데 저는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수 나왔죠, 동수. 그래, 부결됐죠? 145대 145. 기권 1, 무효 2. 이렇게 됐는데, 무효표가 유효표가 됐으면 가까스로 통과되는 건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전자투표 아니에요? 이건 무기명 비밀투표. 그러면 직접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무효가 나왔구나. 가, 한자로. 네. 가, 부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부자 밑에 입구자를 쓰면 그 무효가 됩니다. 그거 좀 바꾸면 안 돼요? 저희 같은 한자 세대는 뭐 무효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글로 써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한글도 됩니다. 한글로 가, 네. 부 이렇게 쓰든가 네. 한자로 가, 네. 부 이렇게 쓰는데 네. 부자 안입을자 밑에 꼭 입구자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비부자 쓸? 그건 부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아비부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수가 나온 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참석해서 당연히 찬성을 던졌을 그렇습니다. 테고 결국은 국민의당에서 노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120 그리고 정의당 126 이렇게 돼서 126은 이제 그렇게 됐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자백한 결과가 됐어요. 안철수 당대표가 20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 다시 말해서 부결된 것은 국민의당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치고.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당은 도대체 맨날 호남 홀대로 얘기하고 하면서 김수 방관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잖아요. 전북 고창. 거기다가 추천도 박지원이 했고. 그렇습니다. 왜 틀은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문재인이 싫어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극중이야? 싫어요 문재인. 와,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사실 김유정 대법관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면서 이거 김일수 헌재소장은 당연히 통과다 이런 게 정치권에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청문보고서도 채택된 상태였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찬성했던 것이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럼 국민의당이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 당론은 없었고 각자 국회의원들 소신에 맡겼는데 아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반대표 반대표고 당론이었고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였어요. 자유투표였는데 반대가 더 많았다는 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표결 직전에 안철수 대표가 그 의원총회였나요?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상 나는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 그러면서 아주 신났더라고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오늘 그 블로그 있잖아요. 네. 20대 결정권을 네. 국민의당이다 이것을 올렸다가 삭제했죠. 비난이 워낙 심하니까 삭제하고 부산 홍수를 썼더라고요. 삭제한다고 지워지나요 기억이.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굉장히 유치해요. 자기 존재감 과시하려고 저러는 것 같나 생각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의당이 이걸 보면서 호남에서 마지막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도 버렸다.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하거나 누구를 되게 미워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 그런 성격이 잘 아닌데 자유한국당 대표보다 국민의당 대표가 훨씬 더 좀 밉게 느껴지는 오히려. 순간인 것 같고요. 아마 한동안 또는 끝까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제가 또 그때 재판관 인사청문위원이었거든요.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그게 민주주의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김희수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하는데 반대했다. 네. 이걸 물고 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뭐 지금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문자가 많이 왔다. 그래서 동성애 옹호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또 핑계로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옹호도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아니지. 예,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 결국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야 3당 공조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호남 그러니까 정의원 말대로
호남에 대한 것을 아예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계 개편한다고 바른정당하고 손 잡는 거 아니에요 또? 적폐 연대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바른정당도 아 어쩔 수 없구나. 초록은 동생이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국민의당은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미련을 싹 버려야지. 아 우리가 뭘 기대를 했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호남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이 7%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전국은 약간 더 낮은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는 아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보다 더 바닥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전 참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언론의 분석이나 전망, 향후 전망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좀 본질에 대해서도 짚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잖아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당도 이게 민주당이 싫어요. 문재인 정권 한번 좀 제동 걸고 싶어요. 이게 속뜻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외적으로는 사실 김이수라는 인물이 헌법재판소장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국회의원들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없어요. 그게. 네. 그렇다면 과연 정말 이게 계산에 따른 것이지 그냥 아 정치적으로 나에게 좋겠구나 아니면 이쯤에서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만 있던 것이지 이게 헌법재판소의 구성 또는 더 한 단계 위로 대한민국의 발전 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87년 이후로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났고요. 이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판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권한대행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건가요? 권한대행을 뭐 본인은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누구를 그러니까. 현재 권한대행까지 또 바꿔가면서 하기는 좀 엉거주춤한데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이걸 왜 직권상정했냐 준비도 안 됐는데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몇몇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청와대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것 같고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는데 당연히 처리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145대 145 예. 숫자도 좀 묘하긴 한데요. 저는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김이수가 아니라 저는 안철수일 거예요.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좀 슬픈 표정을 지어야지. 아, 막. 좋아가지고. 아니, 자유한국당 얼싸안고 하는 거야.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 떨어져요. 네. 떨어져요. 후폭풍을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비난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짧은 그 포효 후에 길고도 깊은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정치 기대하는 국민들이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은 좀 DNA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 DNA가. 안철수에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어제 그걸 딱 보자마자 제 직감으로 트위터를 날렸죠. 안철수 대표 오늘은 흐뭇해 웃지만 내일은 우르리. 그럼. 표정 관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못했잖아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책임을 면할 길은 없죠.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네. 당에서 이제 만류를 해서 그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은 책임을 면할 길은 없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테일 전략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숫자를 다 세야 되거든요. 한 명 한 명. 그리고 예상하고 동그라미 X 세모 이렇게 쳐가지고 실제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유 있게 표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계산이 안 쓰면 직권상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냐 내일 하냐에 따라서 표결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기왕에 110일 늦어졌는데 뭐 며칠 더 늦어진대로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판단이 좀 부족했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당 의원들 친분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전화하고 이러면서 좀 협조를 부탁했다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네. 국회의원들이 이게 본인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 일이면 본인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 원내대표 선거 나간다. 그럼 진짜 디테일하게 몇 번씩 확인하고
동그라미냐, X냐, 세모냐, 이거 계속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런 좀 악착 같음?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내부 속사정은 또 말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제가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탁 들으면, 당연히 오지! 해놓고? 국회의원 말을 누가 믿냐고. 그렇지. 아, 그럼 정성래 의원님도 다른 국회의원들 말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바보예요, 제가. 항상 립서비스하고 전략과 전술, 두뇌 회전 이런 게 항상 염두에 그게 존재 자체인데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면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당신 나 안 찍어.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대 고지고대로 믿으면 그건 안 되죠. 예. 그리고 아까 헌법재판관 이야기 하셨는데요. 예. 지금 이제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임기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내년 9월에 이제 헌법재판관 또 3명이 물러나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때 임명해야 되는 게 이제 국회 지금 여당 목 한 명이 될 것 같고요. 또 대법원장 몫이 또 2명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정말 또 지금의 구도가 또 확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헌법재판소장이 당연히 헌법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헌법재판소장이 영원히 없고 권한 대행 체제로만 가도 헌법재판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실질적으로 지금 1년 뭐 몇 개월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대행 없애고 만약 새롭게 뽑는다. 그럼 또 인사청문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누가 1년 약간 넘는 임기 맡으라고 그 어려운 인사청문회를 하겠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쭉 가다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기가 이제 만료되면은 종료되면은 그다음에 새로 또 임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서 이제 동의받는 것도 가능할 텐데 1년 남았죠.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그냥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 일주일 만에 슬그머니 명분도 하나도 없이 국회에 복귀했는데 예전에 박근혜 시절 때 박근혜가 대표하던 시절에 사학법 이런 것 때문에 뛰쳐나갔잖아요. 네. 두 달 가까이 그랬죠. 그렇죠. 한 달 보름 이상 네. 굉장히 오랫동안 뛰쳐나갔는데. 그때 정기국회 때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는 그렇게 뛰쳐나가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이 막 갖다가 써주고 네. 그걸 또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또 읊고 이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이게 돌아가서 국민들 어떤 종교계가 같이 또 합세하고 그렇죠. 네. 지지받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 전혀 아무도 통하지 않으니까 명분도 없고 일주일 만에 쓱 복귀했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총기를 잃은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어거지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지 이게 무슨 전략과 전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당리당략에 얽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리당략도 없어. 그게 당에 무슨 이익이 되냐고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원외잖아요. 네.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 한번 좀 한테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장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좀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국회 보이콧하고 장계로 나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주는 아니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욕심은 좀 생기겠죠. 그런데 당대표 아니라 그 할아버지더라도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무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시대는 DJYS 시대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홍준표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니까 같이 박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따라가 주는 거죠. 당대표가 저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동의 아닙니까? 마음속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거지로 일을 하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근데 의원총회에서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뭐 격론이 벌어졌다. 아니면 뭐 이견이 있었다. 또는 뭐 앞으로의 그런 진로와 뭐 그런 대여 그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 토론이 있었다. 제가 보지 못한 본 계획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왜 이러나. 정말 태극기 그 15% 믿고 저러는 건가. 저걸 더 응집시키기 위해서 저러는 건가. 아니면 아직 그냥 과거 정치권 그런 게 매몰돼 있나 함몰돼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땐 노이즈 마케팅 이외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그렇죠. 지방선거가 되면 어차피 1번, 2번의 대결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결이다. 그리고 나머지 당은 존재감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끄럽게 떠들면서 잘 버티자. 저는 이거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번에 그래서 갑자기 명분도 없이 복귀해가지고 대정부 질문에 참여했는데 대정부 질문도 원래 국회법상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미리 질문 내용을 어제 알려줘야죠. 예, 질문자도 준비하고. 예, 예. 미리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사실 정치라는 게 국회법 규정 물론 중요합니다만 정부가 양해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양해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세균 의장이 받아들여가지고 원내대표단 소집해서 양해하는 쪽으로 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세균 의장도 지금 굉장히 비난받고 있던데 왜 받아줬냐 그거를 이렇게 해서. 대정부 질의? 예. 네.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대정부 질문 여러 번 했는데 미리 뭐 질의서 준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네. 장애 투쟁하는 말에 못했잖아요. 그거 다시 하게 해달라고 또 요구하더라고요. 버스 지나갔어. 근데 또 다시 좀 해주라 또 이러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오늘은 버스 얘기를 하면 좀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요? 아니 뭐 버스 240번. 예. 아니 그거 또 아니라 그러던데. 아니 모르니까요. 그 저희가. 240번 기사님 따님이 글을 썼어요. 네, 봤습니다. 네. 오늘 실검 계속 1위였는데 네네. 그 따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40번 건대에서 이제 운행하는 버스인데 그 기사님이 25년간인가 버스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손님과 마찰이 없었다. 따님의 주장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내리려다가 했는데 미리 출발해가지고 중앙선을 그 이미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내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이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좀 심란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다음 기왕 출발했으니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좀 분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랬는데 또 다른 지금 목격자가 하는 말은 아이가 내렸는데 버스 기사가 그냥 간 게 아니고 아이 엄마가 아이가 내린지 몰랐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따님이 이렇게 주장해. 예,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서울시에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CCTV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공개를 하자.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아는 거니까.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안 된다 그랬다고. 네, 모자이크 처리하고 공개하자 그랬는데도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상태고요. 사실 이게 어떤 사건이 충격적이거나 자극적인 게 나오면은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네, 정말 다 듣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면 맞습니다. 후회합니다. 예. 아까 오전만 해도 버스 기사가 엄청 욕도 먹었는데. 아, 그래요? 오후 됐을 때 완전 뒤바뀌었으니까. 일단 뭐 그런 저는 따님의 글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좀 뭐 시간 지나면 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렇죠. 시시비비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아직은 알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철회 명분을 보이콧 철회 명분을 민주당이 방송 장악하려고 비밀 문건을 만들었다. 이걸 냈어요? 조선일보가 이거 뭐 단독 타이틀이라고 보도했고 이게 뭡니까 이 문건이 어떤 그 내용이 문건이에요?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작성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MBC 아나운서 노조원이 정치 알바 출연 의사를 이제 번복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예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던 것들이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지 이게 무슨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와서 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해명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질 것 같으면요. 저 같은 경우도 17대 국회 때 신문법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 신문 장악하려고 한 건가? 그리고 당에서는 당연히 아 방송민주화 언론민주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법안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건 다 뭐 생각해 취합해서 법도 내고 또 정책도 추진하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무슨 비밀 문건이나 되는 것처럼 옳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른정당 얘기도 해볼까요? 바른정당이 지금 이해운 대표가 사퇴하면서 조금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많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그런 쇼를 입맞춤 쇼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정치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특히나 한 개파의 그런 보스로 네. 이렇게 자리매김하려면은 야 저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네. 아 저는 남성과 입맞춤하지 않고 그동안 최고위원도 하신 정청래 의원님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아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뭐 술 먹고 이러다가 무슨 뭐 갑자기
남자끼리 막 벌에다 뽀뽀하고 있잖아. 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 상사들이 있죠. 간혹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해운 사건으로 인해서 당이 쪼개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아마 김무성 대표가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고, 김무성 대표 밑에 있던 사람들이 또 자유한국당이 아직 남아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강론을 주장하는 유승민과 분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대에 참 예언인으로서 예언합니다. 예. 바른정당은 교섭단체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딱 20명인데 한 명이 빠지면 교섭단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 상임위 같은 경우도 간사가 없어집니다. 바른정당. 그래서 국회의 지도는 상당히 바뀌죠. 근데 저는 좀 위태위태해요. 아니 지금 황영철 의원, 이혜원 의원 일단 두 사람 벌써 위태위태하잖아요. 무소속을 영입하면 안 되나요? 이정현 의원도 있고. 안 되나요? 이정현 의원도 위태위태해. 네. 조카 청탁 비리 때문에 거기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섭단체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도 완전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아마 정계편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 원래 자기 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국민의당이랑 합치느냐 아니면 쪼개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교섭단체 무너지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아마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가는 그리고 몇 명만 또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남든가 아니면 국민의당과 또 합동 시도하든가 할 수도 있겠죠. 정운천 의원 뭐 이런 의원은 국민의당 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뭐 그런 거겠죠. 그거는 조금 하여튼 지켜봐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유승민 비대위 체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은 할 의향이 있는 듯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도 대표하고 홍준표도 대표하는데 문재인은 대통령하고 나는 왜 못해 이런 거 아닐까요? 자존심. 그런데 그렇게 아주 사실상 유승민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참패잖아요. 대선이. 네.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아 물론 등 떠밀려 나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만든다고 한다면 예. 글쎄 이거는 반성과 쇄신을 위한 그런 노력 자성보다는 언론 노출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번에 김희수 이걸 보면서요 국회 사태를 보면서 바른정당이 비읍이죠 시작하는 게 네. 국민의당이 기역이죠 네. 자유한국당 한국당은 희읗이잖아요. 박근혜? 그게 다시 연대한 거 아닌가? 신3당 합당이네요. 그 손소별 그 법조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혜원 대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후원금 때문에 또 하나 터졌던데 자고리 한 번 하나 터져요. 근데 이게 아예 깔끔하게 뭐 물론 잘못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싹 깔끔하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게 막았으면 모르겠는데 하나가 드러나고 의혹이지만 또 나왔잖아요. 게다가 경찰청장도 사실이 그렇다면은 정치장 뭐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청장이 쉽게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뭔가 더 있지 않겠느냐. 또는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해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옹 모 씨가 김치 담가줬다고 하는 그 옹 모 씨가 경찰에서 상당히 이제 고발인으로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망가지는 거 상관없이 다 이야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해운 의원이 살아남기는 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 지역구예요. 그런데 이해운 의원이 굉장히 공경에 처한 후에 류 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명의의 그런 그 현수막이 지금 네, 저희 지역구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 지역위원장이에요? 네.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이죠, 요즘에. 그렇죠. 예, 예. 자유한국당. 예. 뭐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조윤선 전 장관도 옥중 출마하면 굉장히 또 재밌어지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옥중 출마. 그래요. 재밌겠네, 이번 보궐선거. 굉장히 많네요. 예. 그리고 또 미니 총선 되겠는데? 보궐선거가 언제 있죠? 지방선거랑 같이 하잖아요. 재밌겠어. 네, 게다가 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죠. 네, 김무성 전 대표의 처남 되는 네. 그 최양호 고문도 그그 네. 그 지역이거든요. 저희 지역구 자유한국당 굉장히 좀 치열한 재미있는 양상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누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손수호 변호사는 생각 없어요. 없습니다. 그 지역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저희 동네 생각이 있네. 제가 아니.
욕먹어요, 어부질이 진짜. 어부질이 된다. 거기서 막 피트적이 싸우라 그러고. 아유 안 해요 못 해요. 욕먹어 욕먹어. 아유,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아,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네.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남성경과입니다. 남성경과 아닙니다. 남선 착할 선입니다. 상호 이름처럼 착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일 로스팅한 견과류, 신선한 견과류를 판매하고 있는 부산 남포동에 위치한 믿을 수 있는 견과류 전문업체입니다.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크랜베리, 캐슈넛 등 다양한 견과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네이버에서 남선 견과라고 검색해 보세요. 참, EJ 애청자분께는 구매 시 EJ를 통해 구매하신다고 적어주시면 덤도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선 견과 광고였습니다. 명절 때면 생각나는 남선 견과이지요. 그 늘 명절 전에 제가 하는 팟캐스트에 광고를 의뢰해 주시는 남선 견과 선물하기 딱 좋게 포장 선물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또 남선 견과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팟캐스트 덕분에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좌빨이라고 맨날 자랑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 은사님 등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곳에 보내면 좋다고 합니다. 선물 세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크랜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낱개 개별 포장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리 다니면서 드셔도 되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제가 올해 설날에 남선 견과에서 했었지 참 고객들 선물 쫙 돌렸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죠? 그래요. 네. 네이버에서 남선 견과 검색하시고요. 선물 세트도 고급스러운 한지 박스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남선.com입니다. 예, 정말 지난번에 우리 선물 지난주입니다. 그거죠? 예, 시식용으로. 그 맛있던데. 맛있죠. 그래요? 예. 저는 특히 호두를 좋아하거든요. 호두가 아삭아삭 바삭바삭. 저는 크랜베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남선견과 선물 세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야기해 볼까요? 이사 청문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방송 나가는 내일도 있을 텐데 청문회 하는 도중에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던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오대비리가 없어. 네, 뭐 정말 뭐 아무도 없어. 클린. 네, 무결점. 건들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건들 게 없다 보니까 야당에서 코드 인사라고 자꾸 할 말 없으면 하는 거죠. 저도 오대비리가 없어요. 예. 네. 근데, 오랜만에. 청정 후보를 만났네. 네. 어차피 뭐 지명직, 임명직 안 가잖아요. 안 가지. 그러니까. 네. 코드 인사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나랑 맞는 사람 쓰는 거죠, 대통령이. 이건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겁니다. 나의 국정 철학과 맥을 같이 한 사람 쓰는 거지 뭘 그걸 코드 인사. 그럼 니네들은 코드 인사 안 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코드 인사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코드야 맞는 박성진은 또 왜 임명해갖고 또.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 젊은 지구. 아, 과학자가 그게 뭐야. 젊은 지구를 주장했습니다. 김병관은 또 그걸 왜 물었대? 아니, 그래도 저 청문위원으로서 물을 수 있죠. 할 일을 한 거지, 뭐라 그래요. 아니, 뭐 국회의원이 무조건 다 여당 편 들어줄 순 없잖아요. 아니, 이거는 뭐 있죠. 웃긴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박수 치고 있고 이러니까. 저도 좀 약간 코믹한 상황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깜깜하네요. 예. 난 뭐 지금이라도 좀 스스로 물러났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문재인 팬클럽 전국 문팸 전국 모임 제가 가서 강연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부에는 김현 의원 사이로 토크쇼 안지사 저 최재성 박주민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그 시간이 좀 남아서 그건 제가 수덕사에 갔다가 우연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뭐 신부름 왔다고 하면서 주지수님 같이 이제 인사를 했는데 쭉 걸어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공식 대변인이고 나는 무보직 청와대 대변인이다. 우리가 안팎으로 잘하자. 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너무 왜 왔냐는 거야. 그래서 문펜 초청 강연 왔다. 그랬더니 뭐 가지고 하냐고 그래서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한 10분 얘기를 해줬어요. 막 메모를 하고.
아, 메모하고 듣고 갔어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네. 지금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 청와대 역대 대변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소문에. 박수현 대변인 정말 근면 성실해요. 그러니까. 근면 성실하고, 진짜 사람이 좋고. 우리도 선배도 만났잖아요. 예. 뭐 어때? 괜찮아. 술 한잔 했다며. 예? 술 한잔 했다며. 정말 저는 술 약해서 한잔 먹었어요. 그리고 그 같이 만난 분들 다들 반응이 괜찮던가요? 젠틀하신 분이어가지고 저는 처음 뵀는데 뭐 굉장히 깔끔하시더라고요. 변호사 왜 같이 모은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것도 노력이죠. 저 종편에 나오는 뭐 시사 프로 패널들 평론가들 다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우리 정부 좀 도와달라.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디테일한 걸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그걸 맞아요. 얘기하게 돼 있고 맞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틀리면은 난감해요. 실제로 뭐 평론가께서는 이제 끝까지 인사 지켜야 된다. 이거 인명 강해 행위도 된다.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 하는 동안에 자막으로 자진 사퇴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전날 끝까지 갑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관계자한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약간 혼선이 생기면은 난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데스크한테 저 평론가 빼라 넣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요. 이게 뭔 짓거리야.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처럼 그냥. 그 한번 만나가지고 네. 우리 정부 입장 이런 건데 앞으로 잘 얘기해달라 이게 훨씬 낫지. 아니, 그런 수시로 해야 돼 수시로.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런 말도 물론 없었겠지만 그런 말도 전혀 없었어요 사실. 네, 사실 없었고 그냥 뭐 잠깐 인사한 거였고 그 이상도 기회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사실 전 정권 내는 제가 이명박 정권 때는 모르겠고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구나. 예. 방송 출연하게 되면은요 잘 얘기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심지어 이제 인사 청문회 하는 뭐 그런 경우에는 준비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서 이메일로 지금 자료를 보냈으니 잘 보고 그걸 좀 한번 참고해 달라라고 하는 뭐 총리실에서도 오고요 그런 전화가 자주 왔어요 사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전화는 없을 것 같고 없는 것도 괜찮고 없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대신 이제 이렇게 청와대 그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패널들 있잖아요. 주요 패널들 해가지고 식사하면서 쭉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나쁘지 않죠. 네. 예. 근데 지금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하다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뭔가 문제가 있어 계속 기침이 나가지고 방송이 자꾸 중단되는데 음영감님이 알아서 지금 편집하고 있긴 합니다만 기침 소리가 많이 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워낙 물고 늘어질 게 없어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아니 춘천에서 올 때 왜 버스 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 대중교통 탄 게 잘못인 줄은 몰랐다. 야 정말 난감하다 그 사람들. 슈바이처 박사가 그 누구요? 노벨 평화상 누구요? 슈바이처. 아 슈바이처 박사 적도의 성자. 그분이 덴마크까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 3등칸에 탔대요. 어디서 덴마크까지요? 몰라. 그 출발점. 대마크 내렸는데 1등석을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네. 3등석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기자들이 아니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러 지금 가면서 어떻게 3등칸을 타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 4등칸이 없었어요. 아니 버스 타고 간 건 그것은 미담이지. 그게 비판거리인가? 그러니까 할 게 없으면 아니 그 앞으로 대법원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보든가 뭐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있어. 이해할 수 없어요. 게다가 또 오늘 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또 언론의 보도가 또 많이 됐죠. 과거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또 곽상도 의원이 검사 시절에 이제 김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여된 검사였다. 맞아요. 예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네 이재정 의원이 이제 사법부는 오역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그 오역의 역사 중에 하나가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곽상도 앞에서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했고 또 곽상도 의원은 아니다. 나는 한 달 정도 수사팀에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 조사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근데 그게 수사 참여한 거죠. 네. 그렇죠. 이것도, 그런데 이제 그 이재정 임원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 나이 들었으면 철 좀 들어라. 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는데, 글쎄요. 여기서 또 이재정 임원도 또 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륜이 있으면 철 좀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무식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했고, 또 백혜론 의원도 역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발언이기 때문에 사과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전혀 또 사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식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말 무식하시군요. 무식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무식하게 하시다니. 지금 속보가 하나 뜨는데 산자위에서 박성진 장관 청원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네요. 민주당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진 사퇴라는 메시지인가요? 그런 건가요?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홍익표 의원이 간사인데 홍익표 의원한테 이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이제 안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연기를 요청 그것도 민주당 여당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연기한 그 사이 동안 자진 사퇴해라 이런 또 압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동경 작가의 저서 중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주태의 박쥐들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여러 변절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페이지 몇 줄로 끝나는 사람이 네. 하나 있잖아요. 네. 예. 그 사람을 이 박상진 후보자가 이제 특강에 초청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야기가 많이 달라요. 네. 뭐 그냥 연결만 했을 뿐이다. 또는 직접 강하게 주장해서 섭외했다. 또는 뭐 나중에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이다. 등등 뭐 말이 계속 다른데 이유야 어떻고 경위야 어떻든 간에 연결됐다는 것만으로도 아유, 사실은 절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럼요. 아니 이용훈 초청한 건 어떻게 생각? 그것도 말도 안 그렇죠. 되는 거지 사실은. 하여튼 우리 있잖아요 중학교 때 진짜 제일 잘해야 되는 청소가 변소 청소예요. 왜요? 몰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정부 질문이 지금 한창인데 이낙연 총리의 말솜씨. 이게 또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그 조분조분하게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폭풍 인기입니다. 그렇죠. 입을 네. 다물게 만드는. 그런데 네. 이낙연 총리도 대변인 했었죠. 했죠. 대변인 명대변인으로. 명대변인으로 이름 날렸죠. 네. 야, 굉장히 말을 잘하더라고. 네. 또 새삼 새롭게 봤어요. 이번에 인기가 훨씬 더 올라갔고요. 네. 또 그 동영상 또는 이제 그 자막으로 만든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으면서. 사실 상대방이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억지를 쓰면은 거기에 맞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완전 다른 게 이제 이해찬 총리 이해찬 총리하고 예. 홍준표 당시 의원하고 그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은 진짜 예.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카타르시스를 주잖아. 시원시원하게. 네. 그렇죠.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나는 만약에 그런 상태면 어떤 스타일일까? 이낙연 총리 스타일일까 아니면 이해찬 총리 스타일? 이 총리 스타일 같습니다. 아 그래? 네. 그게 더 어울린가? 그거 해야 어울려요. 아 그래야 어울려?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될까? 안 어울려. 소리도 둘 다 이 총리인데. 아 그런데 이전 총리. 아 손수 변호사. 네. 아 오늘 참 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럼 갑자기 입맞춰. 네 그리고 그 JTBC에서 또 단독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뭐 블랙리스트 당연히 네. 뭐 박근혜 정권 때는 있었죠. 그렇죠. 있었는데 밝혀졌죠. 이명박 시절에도 그렇습니다. 있었다. 이건 확인된 건 아니었고 그냥 설로만 돌던 건데 네. 이번에 JTBC 보도로 그게 확인이 네. 됐습니다. 국정원 이제 적폐청산 TF가 그런 자료를 입수한 다음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죠. 예. 그 자료가 공개된 건데 일부가 예. 아유 뭐 세상을 떠난 신해철 씨를 비롯해서 김미화 씨, 김재동 씨, 예. 김구라 씨.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구라 씨는 왜 들어간 거야? 네? 김구라 씨는 왜 들어간 거야? 왜 들어갔죠? 근데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딴지일보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인터넷 라디오 김구라 씨가. 근데 김용민하고 같이 한 거 아니야? 김용민하고도 같이 네. 했죠. 같이도 하고 또 김용민하고 같이 한 건 다른 데서 했었던 거고 근데요? 라디오 21에서 했던 거고 같이 했었는데 항봉할 노숙장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뭐 MB를 엄청 깠었지. 아, 대통령 되기 그래요? 전에 뭐 노가다 십착이라는 엄청 깠어.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얼마 안 돼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넣는 것 같아. 유준상 씨도 들어 있습니다. 유준상 씨 왜 들어갔대? 그래서 탤런트? 예. 뮤지컬 배우 홍은희 네. 씨의 남편이죠. 제가 좋아하는 홍은희. 홍은희 씨는 누군데? 유준상 씨의 와이프. 네. 와이프.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도대체 모르겠잖아요. 왜 들어갔나.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그때 이제 그 분향소가 대한문 앞에 시청 앞에 거기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경찰이 강제 철거를 합니다. 그러자 유준상 씨가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쓴 거예요. 부끄러워해라, 사과해라. 아 진짜? 네. 그랬고 나중에 네티즌들이 정말 유준상 그 연예인인가 했더니 맞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소수사를 통해서 혹시 그거 하나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사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 게 없으니까 하여튼 자신들의 어떤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연예인들을 싹 다 이렇게 윤도현 씨도 들어갔대? 예, 윤도현 씨 들어갔어요. 윤도현 씨는 사실 들어갈 만도 하죠. 근데 또 이승환 씨가 없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 엄청 일받았다더라고. 네. 왜 내 이름은 없냐? 저 제 개인적인 분석을 하나 네. 해드리겠습니까? 네. 제가 이승환 씨를 좋아하는데 음악도 좋아하고 네. 다 이게 결국 방송사, 방송국의 외압을 넣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승환 씨는 방송 출연 거의 안 했잖아요. 어차피. 공연 위주의 활동했기 때문에 음반 발매와 아예 뭐 거기서도 빼버린 게 아닌가.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주장이 뭐냐면 네. 요 명단에 우리 저 수다맨들의 남태우 씨가 들어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 방송사 안 하는데 남태우가 들어가 있어. 댓글 활동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문자 그분이 연예인이에요? 배우로 돼 있어. 영화계인으로 돼 영화인. 있어. 영화인으로. 그래 들어가 이창동 감독이랑 다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내 문자 뭐 출연한 적 있어요? 뭐 친분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그 하여튼 그래서 내가 문자를 엄청 받았는데 남배우도 들어갔는데 왜 이 작가 안 들어가 있냐. 네. 제가 활동한 거는요 MBC 건 말기입니다. 아. 당연히 제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남배우 같은 경우에는 민노당 지지 선언 영화인 거기에도 참석했었고 동성아 툴 뭐 이런 영화관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문소리 씨 또 박찬욱 감독 뭐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습니다. 네. 네. 참 봉준호 감독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굉장히 오래된. 네. 전통이네. 전통 아닌. 거의 10년 전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10년 전부터 있었다니까. 하여튼 김미아 씨는 정말 억울하겠다. 김제동 씨도 그렇고. 김제동 씨 같은 경우에 환상의 짝꿍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네, 그렇죠. 얘기 나오고 나서 바로 싹 그냥 없어졌고요. 또 윤도현 씨 같은 경우도 진행하다가 바로 하차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윤도현의 러브레터라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 후임자가 굉장히 또 많이 또 욕을 먹었던 기억을 또 제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대장사랑에서 전하는 추석사은행 써 저수지에서 돈퍼 내듯 감사선물을 펑펑 써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미궁 대장사랑에서 추석 사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 들으셨죠? 저수지에서 저수지에서 돈 퍼내듯 돈 감사 선물을 펑펑 쏴드린다고 합니다. 체중계가 힘겨워할 추석 연휴 살 많이 찌죠. 3종 종합 선물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명절 음식 완전 분해하는 효소사랑, 쌓이는 지방 쫙 빼주는 빼사랑, 그리고 역시 이 변비 없게 만드는 이런 대장사랑입니다. 이거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담은 3종 종합 선물 세트를 이벤트 기간 동안 팍팍 쏴드린다고 하는데요. 체중계 부서지기 전에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사랑.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하나 광고 들었죠? 예, 다음으로 들으신 광고는 내 PR, 나를 PR한다는 의미의 내 PR인데요. 판촉물 답례품 전문 회사입니다. 광고 자주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다양한 추석 선물 세트용으로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쇼핑몰에 찾아보셨더니 이게 그런 품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안서를 이제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런 기업의 추석 선물 고민은 다 해결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요. www.nepr.co.kr 전화 032 인천인가요? 네, 032 맞네요. 519-4800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골뱅이 네PR 치시면 카톡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네. 그 미궁 대장사랑 있잖아. 네. 네. 그 변비약이에요? 변비라기보다는
뭐 변비약일 수도 변비 있는데 뭐 약은 아니고 튼튼하게 장 튼튼하게는 거잖아. 예, 약은 아니고요. 우리 예. 대학교 때 네. 변비송이 굉장히 유행이었고 제가 변비송을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변비송이 뭐예요? 안 지저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아랫배는 뛰고 있었지. 기다리는 이 순간만은 찢어지도록 괴로웠었다. 아 변비란 이렇게도 찢어지도록 괴로운 것이라서 누려해도 누워지지 않는 이 고통 이 아픔이란 것은 나올 시간 다 되었는데 나올 것은 나오지 않고 싸늘하게 식은 이프에 송글이 맺힌 땀방울. 그래서 아 변비 이거를 후렴으로 다 했어 우리. 아, 야, 원곡이 뭐죠? 나훈아 씨 노래네 이거. 곧 찻집에 거도.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그건데 이 막걸리집에 이게 대학교에 너무 유행이었어요. 어.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85, 67. 아 제가 그때 했는데 기억할 수가 없네요. 예. 이거 있잖아. 변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네. 아 변비 이걸 다 이렇게 코러스처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한 순간에 있잖아 이 노래로 다 단결을 네.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는 이 노래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자중을 집중시키고 그럴 때 있잖아. 몇 년도까지 부르셨습니까? 80년대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 이 작가 생각나요? 둘코락스라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나? 예. 네. 아 그래가지고 막 둘코락스 뭐 이렇게 하고 막 재밌게 막 놀고 그랬어. 아, 둘코락스 광고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아 그래? 대장사랑 다음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 지금 편집해 주세요. 아니 그거 어떻게 가사를 아직도 안 지냈고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니 우리 제가 많이 부르고 다녔으니까. 가사를 아직 30년. 아니, 굉장히 기네요. 전 짧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근데 이게 제가 조용히 불렀잖아. 네. 근데 막걸리 이게 소주병에다가 네. 숟가락 딱 넣고 있잖아 하잖아요. 네. 엄청 크게 불러요. 제가 목소리 크잖아. 네. 그러면 다른 테이블도 다 있잖아. 박수 치고. 아, 그 정도로 유행하던 거예요. 네, 유행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노래를 워낙 좋아하고 잘 불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사장님이 안주 공짜 막 이렇게 서비스 주고 뭐 그랬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대장사랑 하니까 그 갑자기 생각났군요. 노래가 생각났군요. 그 뭐 예전에는 그 노래 개사해서 하는 게 엄청 녹아봐, 유행이었죠. 녹아봐. 그렇게 하고 노래도 80년대에 하나의 또 유행이었어요. 녹아봐가. 네. 90년대도 그랬죠. 그랬어요? 네. 근데 녹아봐라는 단어 쓰는 것 자체가 아재입니다. 그래. 인증. 아, 그런가? 네. 그럼요. 요즘에 그런 말을 쓰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뭐 네. 광고해 준 거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미궁 대장사랑을 위해서 제가 변비송까지. 네. 30년 전에 불렀던 노래네. 미궁 대장사랑과 하나 또 뭐였죠? 네피알. 네피알. 네. 그래요. 많이 판촉물 전문 네피알. 인천. 예. 인천일 수도 있고요. 03이면 인천 아니에요? 부천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천도 03입니다. 역시. 광명이 02 쓰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 요거 들으면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서대문에 있어요. 아, 서대문에. 네. 종로구에 있다는데. 서대문 역 앞에 있습니다. 아, 서대문 네. 옆에 종로인가 보지. 에, 경찰 박물관 5층에 역대 치안 총수 업적이 나열돼 있는데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이 업적인 거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한 총수에게는 솔직한 품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가오를 반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맨 먼저 말씀드린 거 1949년 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1대 내무치안국장을 지낸 이호 씨의 주요 공적 및 활동사항에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 무기 압수 이거를 공적이라고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진짜로? 그래요? 그 적폐청산을 하려면은 진짜 곳곳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법치국가고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석구석 잘 살펴야 되겠어요, 보니까. 아니, 이거 아이들 경찰 좋아해서 그 경찰차도 구경하러 가고 네, 많이 가요. 저도 자주 왔어요. 근데 반민특위가 애들 크기 전에. 잘했다, 그러면 애들이 무슨 어떤 공교육 됩니까, 여기서? 저도 거기 굉장히 자주 갔는데 10번 이상 간 것 같은데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쓰여 있다고 한다면은 대단한 문제네요, 정말.
반민특위 말 그대로 특별법으로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친일 경장들이 습격한 건데 특별법은 어떻게 보통의 법보다 우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법이 우선인데 근데 또 특별법 중에 또 일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만 네네네. 유효한 법도 있고 네네. 또 특별법은 특별히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특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긴 한데 어찌되었든 이게 반민특위는 법률적인 부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민족 정기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 이 반민특위 해산이 업적이다? 글쎄요. 도대체 누가 그런 안을 올렸고 기한을 했고 네. 누가 결재하고 언제 설치된 것인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특별법 얘기 나와서 궁금한 거 그 최순실 재산 환수 네. 하려고 하면 네. 특별법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가지고 네. 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네. 그리고 뭐 최순실이 가명으로 차명으로 숨겨놓은 거는 찾기도 어렵고 찾기 어렵죠. 그래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그래서 지금 아마 국회에서 발의하려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명도 안민석 의원이 지금 뭐 발의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그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더라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떤 곳에서 그런 이제 게 있습니까? 설령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위헌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평등 원칙 위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잘못이 있고 참 밉고 굉장히 악인이기도 한데 예. 제 기준에서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한 특정인에 대한 법을 만든다. 또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헌법 정신에 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물론 국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판단을 위헌 결정을 비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국회의 의무이긴 한데 예.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럼 예전 그 뭐 친일파 재산 네. 환수 특별법이라든가 네. 전두환 재산 그렇죠. 추징 특별법은 어떻게 네. 나온 겁니까? 전두환 재산 추징 특별법은 없어요. 그래요? 네 공무원 범죄 관련된 그런 법이 존재했고 그 법을 약간 개정한 거죠. 전두환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일 재산 환수 같은 경우에도 친일파 누구 재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네. 특정하면 안 되는 군요. 네. 그러니까 일명 무슨 김영란법, 아. 일명 최순실법, 네. 일명 전두환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별칭이고요. 네, 별칭. 그래서 그 법의 적용 대상이 특정인이면 뭐 개별인법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사건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 통과되더라도 뭐 하는 이걸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면 네.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위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죠. 근데 뭐 손석 변호사 늘 주장한 것처럼 네. 이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정치적 기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 판단할 수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비껴가는 방법을 고민해보자라고 했는데 예. 그게 바로 최순실법으로 만들 게 아니라 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범죄 추징에 관한 그런 법령을 예. 제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예. 그 법령을 개정을 했는데 예. 그것처럼 법을 만들 때 예. 뭐 반국가 행위라든지 아니면 부패 범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순실 사건만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다면은 우회할 수 있다 위헌 우려를 그리고 또 하나 친일 행위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 관련해서 재산 환수 관련해서 법령이 있는데요 그 법에도 보면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친일 인사가 되는 거고 친일 재산이 돼서 환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에 법을 만든다면 거기에 그런 절차와 제도를 넣는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를 좀 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이 만일 현역으로 지금 원내에 있었다면 이 법안에 사인하셨겠어요? 누구요? 최준실 법안. 공동발의? 그건 제가 앞장서셌겠죠. 앞장서서.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이런 식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막 그럼 뭐라고 얘기할래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 위헌재청 심판을 청구해요. 그래서 그거는 바라보는 게 적어도 한번 만든 법을 위헌 심판 대상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17대 국회 때 만든 신문법. 그걸 가지고 위헌 제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신문 네. 받았어요. 그때 제가 옛날이라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시행되기 전 단계에서 과연 헌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느냐. 네. 그때 그런 쟁점도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낸 거 전체가 오히려 다시 한번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뭐, 그래서 100점으로 치면 90점 맞았어요. 하나, 한 조항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불충분하다 이런 걸로. 아까 정확한 법 이름이 이거네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뭐냐,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이 뭐냐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을 세세히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교하게 좀 위헌 소지를 좀 엿게 만들면서. 아니 그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최순실 하나 놓지 말고 네. 국정농단 가해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여러 명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럼 국정농단이 뭐냐? 아, 정의 내리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아 뭐 이 친일 관련된 법령과 동일성산에 놓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친일파 한수 특별법도 기간이 정해져 있던 거죠? 다시는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아, 지금도 이게 효력이 있죠. 아 그럼 만약에 뭐 친일파 네. 후손의 재산이 발견된다면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친일파 후손들이 이거 위헌이다라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을. 그런 거 보면 뭐 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 큰 틀을 좀 따랐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저 117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거죠. 뭐 더 할 말 있어요? 없어야 됩니다. 네. 자, 손혜원 의원이 행사 때문에 117회 방송은 참여를 못했는데 118회에서 참여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손혜원 의원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시작했네요. 아, 그래요? 네. 끝에서 하잖아요. 끝에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118회 방송은 정청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뭡니까? 이명박. 예. 핵보유국. 네, 이명박 핵보유국. 어, 이명박 재밌겠네요. 네. 핫한 네. 주제네요.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네. 전화 인터뷰. 합니다. 키워드 분석 끝나고 중간에 알겠습니다. 이명박 키워드 분석.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본의 아니게 저의 전달력 미숙으로 인해서 네. MBC 노조원들과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께 오해를 줄인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하루 쉬었다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1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뭐 반응이 없어요 시작한다는데. 어이,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요? 예. 밖에서 반응이 많은데. 아 밖에서 뭐 이게 한번 메인 진행하더니 건방져진 거예요? 제 사전에 건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건빵은 있죠. 건빵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죠. 강원도에서. 군대에서. 네. 그래, 지난주에 저 대신에 일부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 청취자들 반응. 아, 기대치가 다르죠. 네, 기대치가 다르고 또 아유 그래 사고를 안 냈구나 그 정도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한창 방송국이 개편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 개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네. 정치 알바도 개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고요. 네. 판도라도 개편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봤어요.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월요일날 9시 40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니 뭐 황금 시간대로 바뀌었죠. 경쟁이 그럼 더 심해지는 겁니까? 9시 40분이면? 다른 시사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판도라도 드라마로 대한민국을 연다. 아, 드라마랑 그러면 승부하겠네. 그렇죠. 그 시간에 드라마 할 시간 아니니까. 네네. 아 어렵겠다. 그래서 시간도 좀 컴팩트하게 70분으로. 이야. 네.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MBC 노조의 그런 그 대통령에 대한 하소연. 그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그게 진짜 와 정말 제가 참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게 야 정말 이게 뉘앙스 차이가 크구나. 네. 의도치 않은 쪽으로 해석될 수 있구나. 그 MBC 노조 중에 또 몇 분이 네. 좀 섭섭해한다. 네, 좀 세게 좀 해가지고 해결해 주지 너무 안타깝다. 아, 그거? 네. 그 발언이 뭐 각종 게시판에 다 퍼졌고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게 MBC KBS 적폐라고 엄청 지금 욕 먹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됐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노조원들 네. 제가 몇 명 만났거든요. 네. 그분도 하소연하더라고.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게 아닌데 네. 왜냐면은요 실제로 MBC 제가 지난번에 그 최승호 PD님 그 섭외해가지고 MBC 특집 한번 했잖아요 방송. 예. 그때 사실은 MBC 아나운서 중에 유명 아나운서 한 분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아나운서 노조 차원인지 아니면 전체 노조 차원인지 되게 심사숙고한 다음에. 출연이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아니 했습니다. 그건 제가 들었어요. 예. 회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손소가 섭외한 예. 그분이 다른 방송 다 나갔어요. 예. 많이 나갔어. 네. 근데 왜 여기만 안 나왔냐? 여기 그래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다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오해를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맞아요. 팟캐스트는 현직 의원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건 이해해요. 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또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민 끝에 정치 알바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이번 정권이 잘 돼서 과거 정권의 잘못을 잘 좀 척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네네. 이게 뭐 안타까움, 아쉬움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께. 예. 강 개편 때 확 잘라버릴까? 사과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눈 감고 사과할까요? 100배 사과. 100 깎은 거 하나하고 사과 하나하고 내가 사진 올려가지고 100배 사과해요. 제가 눈 감고 사과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가을 개편 때 우리 손소 변호사가 너무 진행을 잘해줘서 내부 승진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또 저 욕먹어요 제가. 욕 좀 먹으면 어때. 그래 또 지난주 KBO 특집 했었는데 반응 좀 있었던가요? 예, 반응이 괜찮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야구보다 더 급한 일, 예. 더 큰 일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네. 네. 아무래도 야구까지 신경 쓰기는 조금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뭐 그건 그대로 뭐 기자들이 또 열심히 그렇죠. 취재하는 생업이니까 뭐. 이걸 야구를 또 이제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네. 또 박정희 기자 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자료를 받고 취재하면서 하나 하나 밝혀내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박동희 기자.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어떤 면이요?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아, 그리고 자기의 하시네요. 프로 직업 의식 이런 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의로운 마인드. 아, 이런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항상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박동인 기자님 팀이 이게 야구판에서 결국은 이제 생존하는 분이고 이 야구계가 거기 밥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비난도 받고 지적도 받고 그 내부에서 또 얼마나 또 회유와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정말 해야 되는 일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좀 응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농사는 잘 되고 있나요? 이틀 전인가 비가 왔잖아요. 단비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보약비, 한약비야. 그래서 배추가 드디어 땅을 딛고 일어나서 배추가 저에게 배춧잎으로 살랑살랑 저에게 아침 인사 저녁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는 단비였는데 네. 또 부산에는 또 국지성 호우가 내려가지고 또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영도구 네네. 김비호 위원장 네. 전대까지 문자 보냈다고 자기 지역구를 다 돌아다녔는데 피해 있으신 분들은 신고 더 바란다고. 아니 원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원내에 있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뽀뽀하고 다니던데요. 유승민 하고 뽀뽀를 해가지고 지역구에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네. 하여튼 뭐 좀 볼썽사나 없더라고. 자 그럼 잠시 강호도 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산삼을 드십시오.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들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무릎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네, 마카산삼하고 무르핀 두 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정치 알바 대표 광고, 영한네이처 마카산삼과 마카산삼 녹용, 남미 페루의 산삼 마카, 우리나라 산삼이 들어간 마카산삼, 거기다가 녹용까지 용량은 증가, 가격은 예전 그대로. 추석에 소중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프리미엄 마카산삼을 기억하시고 주문하시고 어른들께 한번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광고가 많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추석 미치기 때문에 선물 세트 광고 때문에 지금 많이 광고가 몰렸습니다. 광고 많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마카산삼 영한네이처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전화 031-323-2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323-2559. 두 번째 들은 광고는 무르핀입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내용으로 식약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죠. 관절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 및 노년층,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신 분, 관절 많이 사용해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추석에 튼튼한 무릎을 어르신들께 선물하실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르핀, 무르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큐어몰입니다. www.curemall.co.kr 무르핀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는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자, 잠깐. 예. 사람을 찾습니다. 네. 가지산 돼지국밥. 예. 경품 추첨을 맺잖아요. 예. 근데 1등을 하신 분이 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1등 그 외국 여행했잖아. 외국 여행권. 예. 네. 근데 안심번호로 네. 핸드폰 번호를 등록했대요. 네. 그래서 하루 쓰고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이분을 찾고 있어요. 광주 사시는 민영배님. 네. 민영배님 1등 당첨됐습니다. 오, 깜짝 놀랐네. 네.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세부입니다. 세부. 이 방송이 업로드된 네. 오늘 이 시간 수요일 파파이스 벙커 앞에서 네. 주진우 기자 네. 책사인회를 5시부터 합니다. 그 보습 끝나. 아, 아직 시간이 있겠네. 지금 달려가시오. 네, 지금 달려가. 지금 달려가시오. 제가 주진우 머리 가발을 쓰고 옆에서 같이 사인을 합니다. 그거 불펜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사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사진 또 올렸어요? 왜냐하면 주진우 책이 많이 읽혀야 이명박 잡는데 좀 하루라도 시간이 앞당길 것 같아서 제가 온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동안 또 이제 바쁘다 보니까 불펜을 잘 못 봤는데 최근에 이제 좀 가봤어요. 그랬더니 네. 정 의원님께서 글을 활발하게 올리시더라고요. 네, 활발하게 올리죠. 굉장히 자주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유머도 이제 구사하시면서. 네. 아재 유머. 불펜 네. 아재들 좋아하겠네. 네. 불펜에 아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재들 많이 있죠. 근데 불편해 하는 분도 많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불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머에 실패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 시사 문제 한번 얘기해 보면 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희수 헌재소장에 대한 인준안 상정됐는데 저는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수 나왔죠, 동수. 그래, 부결됐죠? 145-145. 기권 1, 무효 2. 이렇게 됐는데, 무효표가 유효표가 됐으면 가까스로 통과되는 건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전자투표 아니에요? 이건 무기명 비밀투표. 그러면 직접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무효가 나왔구나. 가, 한자로. 네. 가, 부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부자 밑에 입구자를 쓰면 그 무효가 됩니다. 그거 좀 바꾸면 안 돼요? 저희 같은 한자 세대는 뭐 무효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글로 써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한글도 됩니다. 한글로 가, 네. 부 이렇게 쓰든가 네. 한자로 가, 네. 부 이렇게 쓰는데 네. 부자 아니불자 밑에 꼭 입구자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비부자 쓸? 그건 부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아비부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수가 나온 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참석해서 당연히 찬성을 던졌을 그렇습니다. 테고 결국은 국민의당에서 노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120 그리고 정의당 126 이렇게 돼서 126은 이제 그렇게 됐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자백한 결과가 됐어요. 안철수 당대표가 20대 국회의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 다시 말해서 부결된 것은 국민의당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치고.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당은 도대체 맨날 호남 홀대로 얘기하고 하면서 김수 방관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잖아요. 전북 고창. 거기다가 추천도 박지원이 했고. 그렇습니다. 왜 틀은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문재인이 싫어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극중이야?
싫어요 문재인. 와, 참 이해할 수 같아요.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사실 김유정 대법관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면서 이거 김일수 헌재 소장은 당연히 통과다 이런 게 정치권에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 청문 보고서도 채택된 상태였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찬성했던 것이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럼 국민의당이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 당론은 없었고. 각자 국회의원들 소신에 맡겼는데 아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반대표 반대표고 당론이었고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였어요. 자유투표였는데 반대가 더 많았다는 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표결 직전에 안철수 대표가 그 의원총회였나요?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상 나는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 그러면서 아주 신났더라고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오늘 그 블로그 있잖아요. 네. 20대 결정권을 네. 국민의당이다 이것을 올렸다가 삭제했죠. 비난이 워낙 심하니까 삭제하고 부산 홍수를 썼더라고요. 삭제한다고 지워지나요 기억이.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굉장히 유치해요. 자기 존재감 과시하려고 저러는 것 같나 생각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의당이 이걸 보면서 호남에서 마지막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도 버렸다.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하거나 누구를 되게 미워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 그런 성격이 잘 아닌데 자유한국당 대표보다 국민의당 대표가 훨씬 더 좀 밉게 느껴지는 오히려. 순간인 것 같고요. 아마 한동안 또는 끝까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김일수 헌법재판관은 제가 또 그때 재판관 인사청문위원이었거든요.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그게 민주주의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김일수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하는데 반대했다. 네. 이걸 물고 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뭐 지금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문자가 많이 왔다. 그래서 동성애 옹호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또 핑계로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옹호도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아니지. 예,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 결국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야 3당 공조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건 이거 호남 그러니까 정의원 말대로 호남에 대한 것을 아예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계 개편한다고 바른정당하고 손잡는 거 아니에요 또? 적폐 연대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바른정당도 아 어쩔 수 없구나. 초록은 동생이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국민의당은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미련을 싹 버려야지. 아 우리가 뭘 기대를 했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호남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이 7%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전국은 약간 더 낮은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는 아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보다 더 바닥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전 참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언론의 분석이나 전망, 향후 전망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좀 본질에 대해서도 짚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잖아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당도 이게 민주당이 싫어요. 문재인 정권 한번 좀 제동 걸고 싶어요. 이게 속뜻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외적으로는 사실 김이수라는 인물이 헌법재판소장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국회의원들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정말 이게 계산에 따른 것이지 그냥 아 정치적으로 나에게 좋겠구나 아니면 이쯤에서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만 있던 것이지 이게 헌법재판소의 구성 또는 더 한 단계 위로 대한민국의 발전 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87년 이후로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났고요. 이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판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권한대행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건가요? 권한대행을 뭐 본인은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누구를 그러니까. 현재 권한대행까지 또 바꿔가면서 하기는 좀 엉거주춤한데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이걸 왜 직권상정했냐 준비도 안 됐는데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몇몇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청와대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것 같고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는데 당연히 처리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145대 145 예. 숫자도 좀 묘하긴 한데요. 저는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김희수가 아니라 저는 안철수일 거예요.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좀 슬픈 표정을 지어야지. 아, 막. 좋아가지고. 아니, 자유한국당 얼싸안고 하는 거야. 네.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 떨어져요. 네. 떨어져요. 후폭풍을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비난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짧은 그 포효 후에 길고도 깊은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정치, 기대하는 국민들이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은 좀 DNA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 DNA가. 안철수에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어제 그걸 딱 보자마자 제 직감으로 트위터를 날렸죠. 안철수 대표 오늘은 흐뭇해 웃지만 내일은 우르리. 그럼. 표정관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거 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면할 길은 없죠.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네. 당에서 이제 만류를 해서 그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은 책임을 면할 길은 없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테일 전략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숫자를 다 세야 되거든요. 한 명 한 명. 그리고 예상하고 동그라미 X 세모 이렇게 쳐가지고 실제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유 있게 표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계산이 안 쓰면 직권상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냐 내일 하냐에 따라서 표결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기왕에 110일 늦어졌는데 뭐 며칠 더 늦어진대로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판단이 좀 부족했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당 의원들 친분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전화하고 이러면서 좀 협조를 부탁했다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네. 국회의원들이 이게 본인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 일이면 본인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 원내대표 선거 나간다. 그럼 진짜 디테일하게 몇 번씩 확인하고 동그라미냐 X냐 세모냐 이거 계속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좀 악착 같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내부 속사정은 또 말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제가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탁 들으면 당연히 오지. 해놓고? 국회의원 말을 누가 믿냐고. 그렇지. 아 그럼 정성래 의원님도 다른 국회의원들 말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바보예요 제가. 항상 립서비스하고 전략과 전술, 두뇌 회전 이런 게 항상 염두에 그게 존재 자체인데.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면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 당신 나 안 찍어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대 고지고대로 믿으면 그건 안 되죠. 예. 그리고 아까 헌법재판관 이야기 하셨는데요. 예. 지금 이제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임기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내년 9월에 이제 헌법재판관 또 3명이 물러나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때 임명해야 되는 게 이제 국회 지금 여당 목 한 명이 될 것 같고요. 또 대법원장 몫이 또 두 명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정말 또 지금의 구도가 또 확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헌법재판소장이 당연히 헌법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뭐 너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헌법재판소장이 영원히 없고 권한 대행 체제로만 가도 헌법재판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실질적으로 지금 1년 뭐 몇 개월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대행 없애고 만약 새롭게 뽑는다. 그럼 또 인사청문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누가 1년 약간 넘는 임기 맡으라고 그 어려운 인사청문회를 하겠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 체제로 쭉 가다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기가 이제 만료되면은 종료되면은 그다음에 새로 또 임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서 이제 동의받는 것도 가능할 텐데 1년 남았죠.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그냥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 일주일 만에 슬그머니 명분도 하나도 없이 국회에 복귀했는데
예전에 박근혜 시절 때 박근혜가 대표하던 시절에 사학법 이런 것 때문에 뛰쳐나갔잖아요. 네, 두 달 가까이 그랬죠. 그렇죠. 한 달 보름 이상 네. 굉장히 오랫동안 뛰쳐나갔는데. 그때 정기국회 때.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뛰쳐나가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이 막 갔다가 써주고 네. 그걸 또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또 읊고 이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이게 돌아가서 국민들 어떤 지지 종교계가 같이 또 합세하고 그렇죠. 네. 지지받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 전혀 아무도 통하지 않으니까 명분도 없고 일주일 만에 쓱 복귀했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총기를 잃은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어거지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지 이게 무슨 전략과 전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당리당략에 얽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리당략도 없어. 그게 당에 무슨 이익이 되냐고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원외잖아요. 네.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 한번 좀 한테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장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좀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국회 보이콧하고 장계로 나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주는 아니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욕심은 좀 생기겠죠. 그런데 당대표 아니라 그 할아버지더라도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무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시대는 DJYS 시대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홍준표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니까 같이 박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따라가 주는 거죠. 당대표가 저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동의 아닙니까? 마음속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거지로 일을 하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근데 의원총회에서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뭐 격론이 벌어졌다. 아니면 뭐 이견이 있었다. 또는 뭐 앞으로의 그런 진로와 뭐 그런 대여 그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 토론이 있었다. 제가 보지 못한 번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왜 이러나. 정말 태극기 그 15% 믿고 저러는 건가. 저걸 더 응집시키기 위해서 저러는 건가. 아니면 아직 그냥 과거 정치권 그런 게 매몰돼 있나 함몰돼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땐 노이즈 마케팅 이외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되면 어차피 1번 2번의 대결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결이다. 그리고 나머지 당은 존재감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끄럽게 떠들면서 잘 버티자. 저는 이거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번에 그래서 갑자기 명분도 없이 복귀해가지고 대정부 질문에 참여했는데 대정부 질문도 원래 국회법상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미리 질문 내용을 이제 알려줘야죠. 네, 질문자도. 예. 미리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사실 정치라는 게 국회법 규정 물론 중요합니다만 정부가 양해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양해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세균 의장이 받아들여가지고 원내대표단 소집해서 양해하는 쪽으로 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세균 의장도 지금 굉장히 비난받고 있던데 왜 받아줬냐 그거를 이렇게 해서. 대정부 질의? 네.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대정부 질문 여러 번 했는데 미리 뭐 질의서 준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네. 장애 투쟁하는 말에 못했잖아요. 그거 다시 하게 해달라고 또 요구하더라고요. 버스 지나갔어. 근데 또 다시 좀 해주라 또 이러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오늘은 버스 얘기를 하면 좀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요? 아니 뭐 버스 240번. 예. 아니 그거 또 아니라 그러던데. 아니 모르니까요. 그 240번 기사님 따님이 글을 썼어요. 네, 봤습니다. 네. 오늘 실검 계속 1위였는데 그 따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40번 건대에서 이제 운행하는 버스인데 그 기사님이 25년간인가 버스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손님과 마찰이 없었다. 따님의 주장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내리려다가 했는데 미리 출발해가지고 중앙선을 그 이미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내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이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좀 심란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다음 기왕 출발했으니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좀 분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랬는데 또 다른 지금 목격자가 하는 말은 아이가 내렸는데 버스기사 그냥 간 게 아니고 아이 엄마가 아이가 내린 줄 몰랐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따님이 이렇게 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서울시에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CCTV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공개를 하자.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아는 거니까.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안 된다 그랬다고. 네, 모자이크 처리하고 공개하자 그랬는데도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상태고요. 사실 이게 어떤 사건이 충격적이거나 자극적인 게 나오면은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네, 정말 다 듣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면 맞습니다. 후회합니다. 예. 아까 오전만 해도 버스 기사가 엄청 욕도 먹었는데. 아 그래요? 오후 됐을지 완전 뒤바뀌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저는 따님의 글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좀 뭐 시간 지나면 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렇죠. 시시비비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아직은 알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철의 명분을 보이콧 철의 명분을 민주당이 방송 장악하려고 비밀 문건을 만들었다. 이걸 냈어요? 조선일보가 이거 뭐 단독 타이틀이라고 보도했고 이게 뭡니까? 이 문건이 어떤 내용이 문건이? 뭐예요?